우리 그룹이 스웨덴 이웃들을 위한 연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오롱베니트는 11월 11일 따뜻한 겨울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2호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40명이 참가한 연탄 봉사활동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으며 과천시 과천동 일대에서 총 1,6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사회적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연탄 배달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기피하시고 하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하니까 정말 땀 흘린 보람의 대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 플라스틱도 11월 17일 KPL 전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과천과 김천에서 동시 진행된 봉사활동은 장희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150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 8,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며 온정의 손길을 나눴습니다. 작은 정신이나마 같이 나눠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올 겨울을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작은 도움으로 어르신들께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뿌듯합니다. 올해도요. 따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그룹. 정말 자랑스럽습니다.